일단 문제부터 좀 보셔야겠죠? 15번. What is mainly being announced by the city government?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자, 시 정부에 의해서 주로 지금 발표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. A 보니까 infrastructure project. It has nearly completed. Infrastructure. Infrastructure가 뭐예요? 일단, 예, 그 도시 기반 시설, 상하수도, 전기 이런 거. B번에 efforts to improve its image among the public. 노력이네요.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. 뭐, 그 이미지를. 뭐 사이에? 대중들 사이에. 자, 요 정도까지 보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가봐야겠죠? 자, 첫 번째 문장 보니까, thanks to. 네모 가져 주세요. 이거 thanks to. 무슨 뜻? 뭐뭐? thanks to? 뭐뭐? 예, 뭐뭐 덕택에. 동의어 뭐 있어요? 예, due to 있고, owing to 있고, thanks to 있는데, 그 뒤에 뭐가 나온다? 긍정적인 내용 나온다. due to 뒤에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. 요것까지는 문제.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. 자, 최근에 승인받은 the ballot measure. 이 ballot measure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, 레퍼렌덤하고는 달라요. 레퍼렌덤은 그냥 국민투표고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 같은 거. 이거는 그냥 찬반 투표예요. 그래서, 최근에 승인된 찬반 투표 덕택에 이시 정부가 발표하고 싶어요. 뭐를? 새로운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증진 프로그램을. 소재는 파악됐습니다. 근데 문제가 지금 뭐가 어나운스 되는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태였죠. 이거 그러면은 New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gram 이거 아니냐라고 바로 지금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. 그럼 이거 답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그런데 Infrastructure Project인데 Nearly Completed 거의 뭐가 됐다? 지금 완성이 되었다. 자, 거의 완성됐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발표를 좀 못하는 상황이죠. 근데 발표한다는 거 완성이 된 거죠. 이 계획이. 그러니까 일단 A는 이첫 번째 문장 보고 답이 아닌 걸로 갈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이시 정부가 어나운스다는 게 지금 B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중 사이에서의 어떤 이미지를 뭐 하는 거야?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인데 여기서는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을 했잖아요. 거기가 좀 멀어 보이긴 해요. 일단은 퀘스트마크.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상태. 그러면은 이게 메인 아이디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부분을 읽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. 현재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자, 일반적인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. 보통은. 순서로 있지 않아요? 그럼 그냥 마지막 문장 가볼까? 그러면. 자, 도시 하부구조, 도시 기반 시설, 이 프로그램이 이득을 줄 거예요. 우리의 거주민들에게.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. 뭐를? Municipalities, Infrastructure. 이거 지방자치단체죠?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하부구조, 도시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. 그리고 Heighten, 높일 거예요. 뭐를? Environmental Safeguard. 아, 어떤 그 환경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그 CD부터 보고 바로 가는데 C 보니까 The state of infrastructure in each city district. 그러니까 city district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? 이게 도시 구역이죠. 그러니까 도시 구역 내에 있는 이러한 그 기반 시설의 상태. 이건 확실히 아니죠. 왜? 첫 번째 문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나? 이거 지금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을 지금 어나운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D는 funding it has received and its intended use. Funding은 자금인데 혹은 예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혹은 그냥 재정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. 한국말로. 자, 재정 지원인데 어떠한 재정 지원이냐? 그것이 받은 재정 지원이에요. And its intended use. 그것에 의도된 사용.
자, B랑 D 여전히 다 만나요. 그러면 어떻게? 읽어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두 문장에서 세 문장, 뭐 최대 세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고서 답이 안 나오는 구조였어요. 그럼 뭐 가봐야죠. 보니까 자, 이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서 이 도 정부가 뭐 어떤 헌신을 좀 해왔어요. 우리 도시를 돕고자. 그리고 매치시켰습니다. 펀딩을, 그러니까 이 재정 지원을 뭐 우리의 그 투표자들에 의해서 승인된. 힌트가 없네요. 애플츠 지금 보이지 않죠? 여전히 잘 모르겠고. 그 어쩔 수 없이 얘는 다 읽어야 되는 거네. A total of $4.2 million will go toward water and sewage improvements. 아, 물과 이 상하수도 이러한 그 증진을 위해 사용될 거고요. Why? 뭐하는 동안에 남아있는 $2 million는 will be used to fund environmental programs. 어떻게? 펀딩 하는데 사용될 거예요. 뭐, 환경 프로그램을. 지금, 결국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뭐냐면, 이 인프라스트럭처 그 개선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 돈의 용도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, 뒤로 가는 거네요. 예.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트리키하고, 기본적인 탭스의 어프로치랑은 살짝 거리가 먼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. 15번 같은 경우에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실, 뭐 틀려도 괜찮아요. 그렇게. 그 정도 되겠고.